네, 태백 동전마을 중금속 오염 문제 어제 보도해드렸죠. 아, 벌써 수십 년째인데 광업권자나 태백시, 광해관리공단 등 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박성준 기자 리포트 보시죠. 작년 7월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동점마을 광미장 주변 배수로는 꽉 막혔습니다. 물이 불어 집안이 침하됐지만 임시 방편으로 자갈과 흙으로 복토한 게 전부입니다. 1990년 장마와 2008년 태풍 등큰 비가 올 때마다 붕괴나 침하가 있었고 주민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지하 시설이 낡아 집안 침하에 따른 대규모 유출이 걱정입니다. 최초에 공사를 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뒤틀림이 있고 짜부러지고 이러니까 막 떠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민들은 안전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광업권자였던 영풍산업은 연화강산 폐경을 추진하면서 1999년 매립지를 태백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시 영풍산업은 태백시와 맺은 합의 각서를 통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하는 모든 환경 문제는 태백시가 떠안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듬해 연하 강업소에 대한 강업권은 소멸됐고 영풍산업은 2004년 파산했습니다. 태백시는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구 계획을 수립했지만 토양 복원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대신 매립지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면서 향후 위험 부담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매립지 소유권은 5차례나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책임도 대규모 오염 가능성도 자동차 경주장 밑에 묻혀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이 광미로 인해서 약 40여 년간 농작물이 발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를 봤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06년 공단 설립 이전에 매립지 시설을 인수받지 못해 책임은 민간 기업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